처음에는 네, 김향기 씨께 여쭤봐. 죄송합니다. 예, 옹성호 씨가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향기 씨도 충분히 훈훈하죠. 예, 옹성호 씨 대답해 주세요. 예, 세 분과 함께하는 지금 소감. 예, 향기 씨 훈훈하죠. 훈훈한 향기가 나죠. 예, 옹성호 씨 대답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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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한 소감. 예. 네. 제가 진짜 대답. 예, 예, 뭐, 네, 저 저도 먼저 뭐 대답하겠습니다. 예. 우선. 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또 이제 지금 많이 또 친해졌고 호흡을 맞추면서 너무 또 다들 반전 매력이 있어가지고 같이 많이 이렇게 친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예. 네, 일단 네, 촬영 지금 열심히 더운데 즐겁게 그래도 촬영 잘하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그래도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작품은 진짜 오랜만이라 초등학교 때 여왕의 교실 이후로는 네, 처음인 것 같아서 처음엔 사실 좀 낯설었어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현장에서 좀 무기력한 편이었었어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지낸 편이었는데 근데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밝은 기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옆에 있으면은 진짜 학교 교실에 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입도 잘 되고 정말 친구들 같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즐겁게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새신랑인데요. 맞아요. 결혼이 행사라고만 하기에는 정말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조금 투쟁이었다면 결혼 이후에는 조금 순종이 되었고요. 현장에서도 예전엔 조금 즐겼다면 이젠 정말 일로서 잡으로서 열심히 해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야 조금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저에게 18이란 뜨거움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이 많이 덥나요? 아니요, 근데 또 여름이라서 제가 18살이었을 때도 그때를 기억하거나 떠올리면 굉장히 뜨거웠던 순간이었어요. 뭔가 불이 딱 붙는 이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는 사람이 고2를 지나고 고2를 지나서 고2가 되고 뭔가 성인이 되기까지 이제 한 2년을 앞둔 상황에서 뭔가에 불이 붙어서 뭔가 직진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에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촬영 현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에너지가 조금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뜨겁다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뜨겁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딱. 말씀을 드리자면 18이란 나에게 18이란 얼마 안 됐다.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의미로서도 이렇게 18살의 저와 지금의 저 제가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직 작품을 열심히 하고자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맡고 또 연기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보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 18살의 저와 지금의 제가 네 그래서 네 얼마 안 됐다. 치열함인 것 같아요. 치열함인 것 같고 제 학창 시절은 이렇게 선수 생활 때문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지금 또 촬영장에서
18살로 또 한 번 살아가면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런 저에게는 없던 추억을 또 한 번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향기 씨와는 반대로 기억이 잘 안 난다. 18이란 스케치? 뭐 밑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물들이 완벽하려고 자꾸 하는데 마치 완성품인 것처럼 근데 18이라는 그 스케치라는 단계 자체가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쓸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18의 순간이란에서의 18의 의미는 뭐 스케치다, 밑바탕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어떨까? 어젯밤에 많이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해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엄성호 씨를 싫어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성호 씨는 이미 굉장히 스타죠. 스타고 영향력 있는 그런 대중의 아이콘이라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도 성호 씨를 떠올렸었던 것만큼 그냥 저는 이제 워너원이기 이전에 성호 씨 자체에 대한 이미지나 그리고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노출됐던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매력들을 이 드라마에 잘 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 것이고요. 예. 부담감이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제가 25살에 이 청춘물에서 학생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게 우선은 너무 감사한 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각오라는 건 좀 에이틴도 그랬듯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던 작품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8의 순간도 저희 학생들이나 이렇게 꼭 한번 지났을 청춘들의 항상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좀 담백하고 현실적으로 다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전작들에서는 조금은 기능적인 역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이 주였다면 오한결 선생님으로는 좀 저도 많이 안 해봤던 주체적으로서 감정을 다른 배역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저한테도 좀 숙제 같은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게 미묘해서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과의 케미 그리고 관계는 글쎄 선생님으로서 뭘 더 가르치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알려주려 하고 그런 걸 일부러 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아서 조금 더 알고 있는 점을 그냥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를 전달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임하는 게 오한결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선생님으로서 뭐 어떻게 권위적이거나 뭐 지식을 알려주려거나 그러진 않고요. 잘 섞여서 어울리면서 편했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먼저 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방송이 되는데요. 저도 너무 설레고 떨리고 우리 배우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보시면 뭐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그 저희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 사랑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드라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소중한 걸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최준우라는 아이가 이 드라마 속에서 성장을 하듯이 저 옹성우에게도 굉장히 성장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18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이런 작품을 만나서 옹성우라는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이고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정말 이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최준으로서 다가가는 저의 모습 잘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저희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과 잘 어울리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함께하는 저희 감독님 또 동료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잘해주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먼 걸음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를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삶에 조금 치이고 완벽함에 피로도가 많이 쌓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드라마이고요. 오늘 정의를 계속하는데 일그러진 완성보다는 꿈을 꾸는 미완성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걸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 드라마 18의 순간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저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